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딱딱하게 뉴스처럼 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어느 장단에 어,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도 뭐 뉴스처럼 하고 싶죠. 에이, 따다다다다다 전달을 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긴 하지만 저희는 조금 소프트하게 감정도 넣고 시장 좋을 때는 함께 웃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함께 공감하면서 화도 내고 슬퍼도 하고 하는 게 저희 도 방송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세트 모닝브리핑 현재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laughs>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생각에는. 어 아, 뉴스를 아주 딱딱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좋을까요 아,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팬들 분들이 많은것같은데요 네. 같은 아, 그럼, 네. 어제 저는 제 매력대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냥 <laughs>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뉴스는 딱딱한 곳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프트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n 어, g y 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아, 어떠셨어요? SVB 사태. 네. 일단 실리콘 밸리 뱅크 사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예. 일단은 음. 그 본격적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음. 이제 월보를 작성한 거를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너무 큰 이슈라서 음. 잠깐 공 코멘트를 하고 좀그 진행을 그쵸.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결국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냐를 음. 고민할 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은행이 이제 돈을 지급할 능력이라는 게 한쪽으로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어~ 실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겁니다 음. 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가 더 크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음. 금융위 같은. 네. 근데이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건 어찌 됐건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음. 어, 이 공포감이라는 거는 지금 어, 커질 수 있는 이슈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한 규모가 거의 1,750억 달러면은 역사상 거의 두 번째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찌 됐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게 맞긴 맞다라는 게 일단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어찌 됐건 요거는 정해져 있고 이 공포감이라는 것은 계속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만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식적인 하우스뷰가 생기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 항상 월보 작성하듯이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증시 전망 말씀을 드릴 거고 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는 작년 연간 전만부터 계속 S&P 500 예상 비들 3,300, 4,000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어, 두 번째로는 예초 전략인데 결국에는 정부랑 리오프닝에 기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구간이 아니고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강제적인 성장이 만들어지는 섹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정부가 도와주는 섹터로는 철강을 말씀드리고 있고. 리오프닝이 도와주는 섹터로는 호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종목은 어, 리얼라이언스칠앤알루미늄이라고 해서 R.S.가 티커인데요. 어, 철강 산업에서 약간 편의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이 종목 지금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 쪽에서는 어, 많이들 아시는 힐튼 호텔이 가장 지금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어, 이렇게 총세 가지 파트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간 전망 이후에. 예상 밴드가 업데이트됐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네, 그 네. 밴드 네, 상단과 하단을 네,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뭔가 시장의 변화는 아, 조금 네. 생긴 것 같긴 한데. 네. 아, 일단은 오페이지 음. 화면을 보시면은 종시가 네. 좀 올라갔을 때도 저희가 예상 밴드 안 고쳤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결국엔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고 그 일단 이 올라갔던 요인을 잠깐만 보고 가면. 그, 오른쪽 아래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의 증시의 개인 투자자 순 유입액 지표가 있는데, 이게, 어, 21일 일평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최근에 사실 거의 한, 어, 14억 달러가 넘다 보니까, 어, 코로나 때만큼이나 개인 투자자들 유입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1월 때부터 좀 고민을 해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밸류에이션 신경 안 쓰고 좀 많이 갔었거든요. 어, 음. 그래서 결국에는 어 예산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 이런 원인 때문이었지, 특별히 약간 그 이게 보통 장기 흐름을 잘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이런 요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좀 하고 싶고, 증시를 좀 근본적으로 결, 결정된 내리는 거는 결국에 이 차트입니다. 어, 조금 화면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은 네. 미국의 12개월 포드 EPS랑 미국의 M2 통화량이 사실 거의 연동해서 간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미국의 M2 통화량을 그래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판단하는 거고 이게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데 일단 M2 통화량은 지금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음. M2의 가장 기전은 그 연준의 총자산인데 연준의 총자산 규모는 네, 왼쪽에 차트이고요. 어. <laughs> 그냥 말씀하시면 알겨주실 아, 아, 네. 거예요. 네, 그 월간 <laughs> 네. 기준으로 한월 평균 한 800억 달러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음. 그이 추세는 사실 그 어마어마한 금융 위기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발생한 S V B 이슈가 어이 추세를 바꿀만한 이슈인 것 같기는 하고요. 이거는 좀 다음 주에 어 이제 20일에 그 진행되는 연준의 좀 회의에서 좀 결론이 날것 같은데. 요데뭐 긴급 회의만 한다고 하는데 예, 예. 거기서. 갑자기 뭐 동, 금리를 동결한다는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긴급회의를 아, 하면. 뭐 이게 이슈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를 뭐 확인해 해야 될 텐데요. 음.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네. 시장 분위기가 좀확 달라지나요? 어 결국에는 그 그걸 거고요. 그 뱅크런을 막. 하고 싶어 하는 공포감 음. vs. 음.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 뭔가 증시가 호황이 될수 있을 거다. 음. 뭐 이게 계속 싸우는 구도가 될 텐데, 음. 어, 지금으로는 불확실성이 되게 큰 시기인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얘기가 확실하게 나와야 네. 그걸 두고서 방향성을 확실히 볼수 네. 있을 것이다. 하...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엄청 네. 불확실한 게 시기고요. 음. 그 실제로 이제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그~ 정부 부채 한도가 지금 다다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유동성 증가 요인이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추가로 부채를 늘릴 수가 없으면 보통 그~ 왼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연준의 그~ 일반 재무부 계정이라는 어, 연준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해둔 금액을 빼서 쓰게 됩니다 음. 그럼 이게 어~ 기존에는 예치돼 있던 자금을 시중에 뿌리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음. 정부 부채 한도가 닿아 있는 건 유동성 증가 이슈다라는 어~ 좀 분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니까 어~ 크게 연준의 총자산 변동폭 에 영향을 끼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2 통화량을 추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 이제, 연준의 총자산은 일단은 감소 추세로 보는 게 맞다. 라는 말씀들을 더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에 보이시는, 어, 미국의 예금 대출 예대 비율 추이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어, 연준의 총자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출은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글에는 적어 놨는데, 2월 15일 기준으로 여전히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의 총자산은 M2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어,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M2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M2와 기업 추정치는, 어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기업 추정치 역시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얘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의 예대 비율을 좀 보시면, 결국에 예대비율이라는 거는 그 은행이 예금 대비 대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어, 히스토리컬리 평균이 한 82%인데, 지금 68.5%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 은행이 막그 유동성 위예요라고 말할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지금은 조금 더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 M2가 굉장히 완만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음. 기업 실적도 완만하게 감소합니다라는 말씀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럼 증시의 한축인 기업 실적 설명은 끝났고, 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미국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할때 장단기금리차가 그게 중요한 요소인데, 음.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려도 장단기금리차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기준금리에서 이거 더해보면 10년물금리인 거거든요. 10년물금리가, 이게 계속 마이너스로 가주면 10년물금리가 플랫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크게 변동이 안 되거든요. 10년물이 계속 아, 네. 올라가도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얘가 아, 아무리 아니요. 올라가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계속 음. 올라가도 기준금리는 단기금리니까 네. 기준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도 음.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가면 네. 이거 두개 더해서 정해지는 10년물 금리는 플랫하게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금리가 4%가 상단이다는 얘기들을 드리는기 위해서 가져온 차트인데 네. 그 금리의 차이라는 거는 결국 고민해보면 음. 어, 결국 금리는 위험성과 물가의 변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장기와 단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응. 위험이 장단기가 차이가 나거나 이 물가가 장단기가 차이가 나거나 할때 장기물 차이가, 차이가 납니다. 아, 이거 아, 아어요 다시 한번 쉽게 아, 설명해 아, 예.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될 때까지. 금리라는 음. 게이 네. 물가와 위험성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되게 높아도 음. 금리는 올라가고 네. 우리가 보통 뭐그 정크 본들을 금리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음. 위험하기 때문에 그쵸. 금리가 더 높은 음. 거거든요. 장당이 금리 차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음. 물가가 지금 되게 높고, 음. 나중에 낮을 거면 음. 장당이 금리차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되게 경기가 위험하고, 나중에 경기가 괜찮을 거면 장난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음. 그럼 보통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금은 사실 물가가 지금 되게 높고, 나중에 물가가 낮을 겁니다를 반영하는 장당이 금리차입니다. 그 왜냐면 하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랑 장당이 금리차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한 마디로 지금은 어 뭔가 경기 위험성을 나타내는 장내금리 차이보다는 음. 어 물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내금리 차이다. 그 물가가 네. 어쨌든 향후에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해서 네, 네, 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좀 음.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음. 결국에는 어 지금 뭔가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물가에 의한 장내금리 차이 음. 때문에 이건 계속 마이너스로 갈 거고 그러면 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1 0년물금리가 플랫하게 갈 겁니다라는 게어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을 생각할 때 하나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고요. 어, 그러면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때 금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고요. 그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어, 결국에는 금리에다가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면, 어, 이게 주주 요구 수익률이 되고 이걸 뒤집으면 PR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어, 지금이 2004, 5년 레벨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내려가 있다라는 말은 어 지금 시장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지금 그 과거 막 증시 버블 수준까지 리스크 평이 내려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 조금 더어 시장이 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고 음.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리스크를 어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약간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이게 지금 장기 평균 대비 30% 가까이 낮거든요 그러면은 어 P/E/R은 좀 축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한 EPS가 지금 한 220불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5에서 210불까지 내려갈 거다. 아까 음. M2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실적은 완만하게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멀티플은 한 18배가 넘거든요. 음. 그럼 이게 한 16에서 18배 수준까지 간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그두 개를 고려했을 때 밴드가 한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연말까지 음. 좀 보수적인 증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저 보수적인 있... 증시 전망을 확 돌리려면은 뭐 금리 인하 갑자기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만 음. 2분기부터 엄청나게 좋아진다든가 하면 저 상단을 좀 올릴 여지는 있으신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케이스는 제가 보기 엔 확률상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아 근데 이제 굳이 좋게 보려면은 사실 <laughs> 네. 이제 금리가 빨리게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SBB 슈가 음.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금리를 연준이 인하한다든가. 뭔가 빨리 인하한다던가 음. 그래서 조금 더 유동적인 환경이 벌어지면은 음. 일시적으로는 증시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네. 분석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 지금 막상 대응 전략을 투자 전략을 짤때 뭐를 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s v b 도 네. 갑자기 터졌고 우리는 아직 지금까지도 <laughs>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뭔가 얹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의 투자 전략은 뭘 보면서 세워야 될까요? 아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음. 그 가치 주냐 성장 주냐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최근 1년 동안은 뱅가드 그 가치형 ETF가 성장형을 한13% 아웃퍼폼했거든요. 네. 뭐 심플한 논리지만 기업 실적이 내려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아, 지금 저건 1년이죠. 최근 뭐 아, 아 최근은 아니죠. 사실 아, 최근 성장주가, 성장주가, 성장주가 많이 네, 맞습니다. 올랐는데. 습 음. 어, 실적이 내려가는 구간이고 금리가 높게 유지할 때는 당연히 좀 전반적으로 가치형 ETF가 우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런 증시가 어, 예상이 돼서 일단은 음. 가치형을 또 추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첫 번째 종목은 철강입니다. 그, 어, 15페이지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의 어, 12개월 포드 PR 밴드 차트거든요. 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거의 신고가로 가고 있고 이게 오히려 이 회색 그래프가 내려간다는 거는 기업 실적의 추정치가 내려간다는 의미인데 어, 추정치가 내려갈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를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그 철강산업의 안정성이 엄청 강해졌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4대철강사의어 이제 어 에비타를 이제 어~ 장기간 합쳐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적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 레벨이 과거 이제 이 이익 고점 레벨 수준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몇 가지 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미국 정부가 내수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산이나 이런 거에 관세 매기고 그리고 요번에 인프라 법안에서도 보면은 내수 철강 제품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원안 해주겠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시황이 안 좋더라도 미국 철강 가격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이런 철강 하락 사이클에서도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보통 철강 산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스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센물을 끓여서 기본적인 제품들을 만드는 사업부 네. 그리고 스틸 패브리케이션 쪽은 조금 더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드는 사업부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원래 옛날에는 미국은 그 철강을 아시아에서 수입해서 썼었으니까 네. 사실 이 스틸 패브리케이션 쪽에 투자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음. 이게 트럼프 정부 이후에 그 이게 세계가 철강도 좀 각자 도생하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철강사들이 이 스틸 패브리케이션 사업부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부 영업이익이 쭉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스틸 페브리케이션 사업부는 이 스틸 사업부의 제품들을 코스트로 가져가서 고부가가치를 더하는 사업부예요. 음. 그러면 이쪽에서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는 스틸 쪽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스틸 페브리케이션 사업부는 이걸 코스트로 가져가서 이 부가가치를 더하고 오히려 비싸게 판매하니까 음. 약간 서로의 사업부가 실적을 해지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실적이 하락한 사이클에서도 이익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 아 그럼 다시 실적 상승 사이클이 되면 더 이익 레벨이 높아지겠냐는 컨셉으로 음. 이렇게 오른쪽 밴드 차트처럼 주가가 계속 이렇게 신고가로 가고 있는 거죠. 음. 어 저희는 과거 밸류에이션 상단을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작년 연간 정점부터 꾸준히 철강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어, 지금 요거 요 내용부터 요 내용까지만 보시죠. 음. 아 네, 그 16페이지로 음. 가보시면. 네. 네, 그 최근에 인프라스트럭처 리쇼어링 그린 이코노미 쪽에서 철강 수요가 좀 강하게 예상이 되는데. 자, 쉬운 말로. 아,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제조 공장들이 음. 미국으로 들어오는 네. 거 그리고 이제 그 풍력 발전 같은 거 늘어나는 거 때문에 그 철강 감사합니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네. 예상이 되는데. 네네, 이게 그,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영어로 훅 얘기하면 아, 네. 못 알아들으세요. 그 2021년에 제, 음. 제정된 인프라 법안에서 그 10년간 인프라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미국이 결정을 했고. 네. 어 그리고 어 이게 연간 3에서 500만 톤 정도 철강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아직 본격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도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음. 이 설계 입찰 단계기 이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좀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지금에 좀 유리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군요. 어 그리고 리쇼링 관련해서도 제조 공장들이 많이 미국에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음. 이런 데 데크나 조이스트라는 뭐 철강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철강의 어또건축물에 하중을 좀 분산해주는 철강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철강은 경기랑 그렇게 연관 없이 음. 정부가 밀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업을 좀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음. 그다음에 어아네 그럼 기업들 좀 보시면은 보통 철강 쪽에서는 이제 어, 뉴코라는 기업이 뉴코 많이 언급됐죠. 어, 미국 1등 철강사고 네. 2등 철강사가 보통 스틸 다이내믹스. 스틸... 그리고, 어, 저희가 탑픽으로 추천드리는 기업은 RS라는 기업인데, 아, 그,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사실, 이, 오일 산업에서도, 이, ESG를 좀 강조하는 회사보다는, 안티 ESG를 좀 강조하는 회사가 주가가 훨씬 잘 갔거든요. 음. 뭐, 엑소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오일 회사들이 잘 갔고, 어, 사실, 뭐, 풍력, 태양광투자하겠다는 쉘, BP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주가가 안 갔는데, 음. 어, 근데 철강에도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스틸 밀 사업부가 아까 말한 그 샘물 구에서 기본적인 철강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스틸 밀 사업에 좀 집중해서 투자했던 유코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덜 갔고 음. 그 왜냐면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은 1등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ESG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음. 근런데 어 이런 스틸 다이내믹스 같은 2등 회사들은 조금 이런 이슈에 좀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있게 이 스틸 패브리케이션 사업부에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앞으로도 호스틸 어, 다이내믹스가 유코데비 좀 아웃퍼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RS 같은 경우는 그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조금 두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소규모 단기 주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그럴 때 RS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에 약간 그 철강 편의점 느낌으로 철강 스틸 서비스 센터들을 깔아놓고 음. 이렇게 기업들이 주문을 할 때마다 즉각 즉각 좀 배송해 주는 업체입니다. 음. 이런 업체들은 좀 구조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철강 업체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음. 더 있는 건가요? 아, 어, 네. 편하게 하십시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이에요. 요거 간단하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어 지금 미국이랑 유럽 쪽은 이미 인바운드 관광객이 어다 2019년까지 회복을 했는데 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아는 이제 시작입니다. 음. 중국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슬슬 회복을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하반기에 대비해서 리오프닝 관련 수들을 좀 계속 보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어, 19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 지금 호텔 단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r 네. e v p a r 라는게 객실당 매출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 이 단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 호텔의 캡넷이라는 거는 이제 호텔 최종 수익을 이제 호텔 가격으로 나눈 지표인데 한마디로 이게 8%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올랐으니까 이 호텔을 자기자본 투자해서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 공급은 잘안 됐는데 이렇게 호텔 단가는 수요는 갑자기 돌아서다 보니까 이 호텔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관련해서 가장 수혜주를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랑 힐튼 호텔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추후에 실적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